네, 오늘 책 속의 행복 북클럽 강의는 열린 사회의 그 적들 칼 포퍼의 그 책을 신중석 교수님이 번역을 해서 출간하셨는데 번역하신 신중석 교수님 강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 포퍼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칼 포퍼는 1902년부터 94년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하셨고요. 오스트리아 태생이고 영국인이고 오스트리아 시민권자입니다. 우연하게도 하이에크와 아주 동시대 인물입니다. 하이에크가 3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엔나 대학을 졸업했고 뉴질랜드 대학과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캔터버리 대학은 2차 대전 중 히틀러를 피해서 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1976년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고요. 독일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메달을 받았고 그 덴마크의 문화훈장격인 The Soning Prize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인 오토 한 평화 메달을 받았습니다. 칼 포퍼는 이 책을 열린사회 그 적들을 1945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박사 논문 쓸 때 과학적 발견의 논리, 박사 논문 쓰고 나서 바로 쓴 거죠. 그리고 The Self and Its Brain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역자 및 연사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신중석 교수님은 강원대학에서 윤리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고려대학에서 철학과의 학사, 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존 로크, 자유주의 아버지에 관한 논문을 쓰셨고요. 석사 때. 칼 포퍼의 전문가이십니다. 박사 논문을 칼 포퍼로 썼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와 위스콘신 대학교 방문 교수를 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저서는 아주 많습니다. 마이클 샌던의 정의론 바로읽기, 경제건 아름답다, 사익론, 국가 권익이 어디로 가야 되나, 정교조의 인연과 운동 비판, 포포와 현대의 과학철학 등이 있고요. 역조로는 아직도 살아있는 레이모드 게스의 비판 이론의 이념, 그 다음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치명적 자만 등이 있습니다. 정규제 TV와 핀넨 마이크 TV에서 자유주의 철학 강좌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많은 강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공부를 좀 해보면요. 이 칼 포퍼는 반증주의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귀납법을 썼죠. 귀납법은 특정한 사실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조는 흰색이다 하는 거, 여기도 백조 저기도 백조, 그러니까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귀납법적인 건데, 존 스튜어트 밀이 벌써 검은 백조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도 백조 그러면 흰색입니다. 수완. 근데 검은 백조가 19세기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백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흰 백조라고 계속 사람들은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니콜라스 탈렙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더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내서 아주 최고의 명작이 됐고요. 이때 금융위기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가할 때 이 사람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우선 그 이 책에서 좀 미리 공부할 거는 그 열린 사회적들에서는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를 닫힌 사회 주창조로 비판을 했고요. 역사주의의 비과학성을 비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신론적 역사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선민주의, 그리고 선택된 계급주의를 비판했죠. 이 사람은 칼 포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의 가장 기본이 선민 사상인데 이 선민 시오니즘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비판주의의 대가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회를 구분한 것은 간단히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점진적인 사회공학입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사회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의 진보적 정당의 사회주의 정강으로 채택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구분을 한다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거죠. 이상주의적 사회공학은 전체주의로 갈 위험이 많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사회의 신념이 약화될 경우는 다시금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게 1945년에 한 얘기인데 최근 포퓰리즘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의 목차를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세계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무선인가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속의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얘기들은 이제 신중석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